아, 이걸 매실청 담근다고? 이걸 매실하고 설탕을 1대1로 넣어. 그럼 매실이 20kg니까 설탕도 20kg. 아유, 매실이 좋네. 싱싱해 보이네. 이렇게 청매실 최고 좋은 거야. 싱싱하네. 이제 씻어야 돼. 시체. 몇 번이나 씻어야 돼? 두번한두 거야 번? 돼. 이거 10kg까지는 가만히 있어봐. 이제 건져서 이리 헹궈서 해야지. 아, 이렇게 5kg씩 딱딱 분리해서 담으려고? 병에다 하니까 큰 데다 하면 한 번에 넣어버려도 되는데. 이렇게 다두번 헹궜구나. 이래가지고 일일이 이거 꼭지를 다 따야 돼. 꼭지를 따야 된다고? 아, 그렇게 꼭지를 다 따? 다 이거 이 꼭지가 안 좋대. 씨처럼 독소가 있어. 그러니까 매실 꼭지에? 씨도 100일이 되면 떠야 된 이유가 이 속에서 독소가 나와. 씨에서. 그러기 때문에 100일을 딱 하는 거야. 꼭지도 다 일일이 다 따야 돼. 우선 5kg 하는 거 보여주려고. 물이야 금방 빠지 이렇게.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따졌네. 꼭지가. 이 매실도 과일 씻듯이 그 나무에 아무리 약안 한다지만 이제 식으면서 뿌연 물이 나오면 그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식어야 돼. 두 번, 세 번. 꼭지 다 땄네. 물기 빼고. 야, 여기다 집어넣어야지. 통에다. 아, 이게 유리병이 아니구나. 유리병도 있는데, 저기. 이거 따야지. 중간중간 이게 설탕을 넣어야 되는구나. 3kg짜리 5kg 넣어야 돼. 이거 또 집어넣어야지. 이거 10kg는 넣어도 되겠다. 일단 2kg를 더 넣어놓고 1kg만 빼야지. 이게 5kg야. 우선 매실 5kg, 설탕 5kg 넣는데 통이 남네. 통이 커서. 통이 커서 5kg 더 넣으려고. 아, 한 통에. 5kg 들어가겠네. 다 들어갈까? 다 들어가네, 이게 10kg가. 10kg짜리인가? 이게. 통이. 10kg짜리. 아까 1kg 넣었고, 저거 2kg를 냉구면 돼. 이렇게 꽉 차면 넘치는 거 아니야? 안 넣어. 설탕이 녹으니까. 너무 꽉 채웠다. 됐어. 이게 내려가, 이제. 다, 이게. 김치 절이듯이 소금 들어가면 절여지지, 이것도 설탕이 들어가면 다 내려가. 됐어. 넣게. 이건 유리병이네. 여기도 이제 한 5kg 들어갈까? 아까 2kg 남은 거 여기다 부어야지. 이건 갈색 설탕으로 해야 되는 거야? 흰색 설탕밖에 없으면? 흰색 설탕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이도 이게 더 좋아? 백색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지. 그렇게 켜켜이 중간중간마다 설탕을 넣어야 되는구나.
그냥 큰 통에 5kg 넣고 설탕 5kg 넣고 흔들어 버려도 되겠네. 그래도 되고. 이거 딱 5kg 들어가네. 이제 설탕을 사이사이 볶아야지. 이제 좀 흔들고 넣어야 되겠다. 잘 들어가게. 이걸 버물러서 또 다 넣어봤어. 항아리에 큰 데다 집어넣으면 몰라도. 한 번에? 병에다 하면 안 돼. 그리고 녹으면 또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. 아, 딱 5kg 맞게 좀 흘러내리면 다 들어가겠지. 쏙 내려가 버려. 다 20kg 다 담았네. 이게 10kg. 이게 3kg인가? 5kg. 5kg. 이게 3kg. 3kg. 저게 2kg. 아, 이러면 이제 1년 내에 먹어?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100일 있다 떠. 아, 100일 있다? 이걸 받쳐내. 씨앗에서 독성이 나오니까 딱 100일 만에 떠야 돼. 100일 뒤가 이날이야? 아, 열심히 써놨구나. 이렇게. 그때 다 건져내야 되는구나.